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입니다. 오랜만에 메이크업한 상태로 인사드려서 약간 낯서시죠? 저 오늘 좀 놀랐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이 너무 잘 돼서. 왜냐면 오늘 메이크업은 바로 K뷰티 원조 브랜드 아이템들로 메이크업을 해봤거든요. 예상외로 너무 잘 됐어. 특히 피부 표현 봐봐. 내 귓가리나 라떼만 해도 미샤, 토니모리, 더 페이스샵, 에뛰드, 아리따움 등등 정말 다 핫했고, 거기서 골라 그냥 메이크업을 했는데 요즘엔 정말 많은 신생 브랜드들이 생겼죠. K뷰티가 발전했잖아. 다 올리브영에 입점됐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브랜드의 전 제품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좀 그 선택의 폭이 좁아진 느낌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코덕인 사람으로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비롯해 오늘 추억의 로드샵 브랜드에서 와 진짜 이런 개꿀템이 있었다고? 라떼템이 이렇게 좋았다고요? 라는 아이템들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메이크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지 않았어. 시작! 자 그럼 이제 스킨케어부터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저처럼 민감한 개복치도 데일리로 쓸 수 있는 순한 토너 찾는다? 나는 닥토, 팩토 다 쓸 수 있는 그런 토너 찾는다? 거기에 가성비까지 좋은 대용량 토너 찾는다? 화잘목 토너 찾는다? 아무따! 토니모리 원더 세라마이드 모찌 토너입니다. 이 토너는 사실 토니모리에서 너무 유명템 중 하나예요. 아는 미우들은 아는 토너야. 사실 이 토너는 사계절 내내 호불호 안 갈리고 잘 쓸 토너인데 특히나 요즘같이 건조한 이 환절기 계절 있죠. 요 시기 때 완전 킥인 토너예요. 완전 필요해. 제형 자체가 이게 물 토너라기보다는 농축된 밀키한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특히나 뭘 발라도 이 속건조가 진짜 심하거든요? 나는 속건조 때문에 난 하여간 너무 항상 고통받아. 근데 이 토너는 그 속건조를 싹 잡아줘요. 여러분 요즘 한국 날씨 아시죠? 건조한 건 기본 베이스고 낮엔 또 더웠다가 밤엔 다시 추워. 지네 맘대로야. 어디다 비위를 맞춰야 될지 난 전혀 모르겠어. 사실 이럴 때는 피부 각질들이 더 난리 부르스야. 날씨에 비위 맞추기도 힘든데 피부 각질에도 비위를 맞춰줘야 돼. 메이크업하기 정말 힘든 그런 날씨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보습 잘해주는 토너를 똑똑하게 잘 쓰면 메이크업이 잘 먹을 수 있는데 일단 이 토너를 한번 바로 사용을 해볼게요. 화장솜에 묻혀서 자 제가 이제 이 토너를 똑똑하게 쓰는 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토너를 이 피부 속부터 수분 보습을 탄탄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피부 각질 정돈해줄 겸 속보습 간단하게 채워줄 겸 닥토를 해줘야 되는데 피부결 따라 이렇게 가볍게만 톡톡톡톡 두들기면서 흡수시키면서 이렇게 쓸어주세요. 근데 얘는 이렇게 두들길 때마다 촉촉한 게 싹 느껴진다니까? 피부결 따라서 이렇게 가볍게 쓸어주고 두들기면서 피부결 따라 얹어주면은 훨씬 촉촉함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도 나는 속건조가 심하다. 나는 좀 더 피부가 쫀쫀해 보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여기다 팩토를 해주시면 되는데 솔직히 팩토할 때 이런 토너 사용하잖아요. 이런 토너가 너무 물처럼 흐르면 팩토의 의미가 없어. 근데 이 토너는 보습감도 있고 특히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세라마이드 성분이 있어요. 저의 최애 성분. 그 세라마이드 성분이 있어서 팩토용으로 정말 좋습니다. 제가 피부 한창 안 좋을 때 여러분 세라마이드 성분 들어가 있는 제품들로 피부 복구 정말 잘해왔거든요. 그거는 우리 미우들이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라마이드 성분 분이 정말 똑똑하게 들어간 제품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세라마이드 너무 좋아. 그리고 얘가 촉촉한 것뿐만이 아니라 진정에도 좋아서 그 보습 영양까지 그냥 몰라. 진정에도 한 큐에 끝나. 제가 광고로서 보여드리지만 얘가 그냥 보습 토너였으면 나는 안 받았을 것 같아. 얘가 사실 세라마이드 성분이 잘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사용해봤을 때 토너로서 쫀쫀해지는 요 기분이 요 사용감이 너무 좋아서 이거 광고로 그냥 나 소개해야겠다 싶었어. 이 계절에 꼭 필요해 이 토너는. 자 이제 뗄게요 여러분. 어제도 화장솜이 겁나 촉촉해. 얘도 암튼 이거 지금 피부 광나는 거 보이죠? 속건조! 파파! 아 진짜 이름처럼 피부가 말랑말랑 그냥 모찌 피부처럼 보들보들 말랑말랑 모찌모찌해져.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피부가 끈적이거나 막 밀리거나 그런 느낌 하나도 없어. 피부에 촉촉촉 들어가면서 되게 산뜻하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쓰기 좋습니다. 베이스 밀릴 걱정 없이 완전 화잘목템. 자 미우들 잠깐 주먹! 여기 보면 대용량이거든요? 제가 솔직히 이거 진짜 열심히 썼거든. 테스트 해보겠다고 막 목에도 바르고 여기 팔에도 바르고 열심히 썼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남아있어. 미우들이 사실 나 이거 저거 써서 얼굴에 언제 쓸까?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 내가 진짜 꿀팁 알려줄게.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잖아. 요거를 바디에다 쓸 수 있어. 이렇게 작은 공병에 담아서 미스트처럼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건조할 때 이게 수시로 미스트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몸에 이렇게 뿌려줄 수도 있고 약간 바디로션 끈적해서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때 이런 바디미스트 뿌려주는 거야. 얘로 얼굴도 촉촉하고 바디도 촉촉하고
대용량 토너로 나 똑똑하지? 오늘은 연작 대신 요 미샤의 글로우 스킨밤 우리 미샤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미샤에서 이거 왜 홍보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거 몇 번 추천을 했었는데 오늘 크림은 요 글로우 스킨밤으로 하는 걸로 토너가 속건조 싹 잡아놔가지고 에센스 같은 거, 앰플 같은 거 안 바르고 바로 이렇게 그냥 크림 단계로 넘어왔거든요. 크림으로 이제 마무리 그 보습을 싹 잡아주는 거지. 근데 얘가 메이크업 전에 쓰라고 나온 크림이에요. 이거 가을 겨울에 무조건 추천.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라떼 브랜드 미샤 선생님들의 진짜 라떼템 나오십니다. 미샤 초보양 비비크림 기억나니? 자, 기억이 스물스물 나는 우리 미우들은 어서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빨리 손을 들어주세요. 이거 저 진짜 많이 썼거든요. 어렸을 때 이 패키지가 많이 바뀌어왔던 것 같은데 그때는 에뛰드 비비도 많이 썼던 것 같고 친구들이 더 페이스샵 비비도 썼던 것 같고 그때는 비비가 대세였어요. 근데 이 초보양 비비가 근데 여러분 비비가 그때 당시엔 비비가 이거였지만 요즘은 비비를 잘 안 쓰잖아. 왜냐면 비비가 살짝 회기가 돌거든. 다크닝이 빨리 와요. 근데 있잖아 이 미샤에서 17호가 나왔어. 이게 21호고요 얘가 17호거든요 컬러 비교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 있는 컬러가 21호고요 이쪽에 있는 컬러가 17호입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17호가 요즘 시중에 나오는 21호 같아요. 그러면 요 진짜 21호는 17호에 비교하니까 23호 같아. 아무튼 17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반가워가지고 샀어요 바로.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미샤 초보양 비비크림 그때 당시처럼 단독으로 쓰지 않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코덕들 사이에서 석발템으로 유명합니다. 약간 매트한 계열 있죠. 보송한 계열의 파데랑 같이 쓰면 지속력도 오래가고 피부 표현도 예뻐진다는 그런 후기가 간증이 많은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바웃톤 파데를 가지고 왔고요. 석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5 비율로 한번 섞어볼게요. 제가 어디에 섞는 거죠? 미우들 블루투스 죄송하고요. 되게 소프트하게 발리네. 그냥 매트 파데 썼을 때보다 이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다. 오, 왜 이거 석발템이라고 하는지 알겠어. 그리고 원래 보통 샵에서도 피부 표현 하실 때 비비크림 이런 거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잘 쓰시거든요. 미샤 괜찮은데? 지금 여러분 제 피부 여기 보이세요? 깐달걀 됐어. 아니 올령 비비 말고 얘로 석발하자. 역시 K뷰티 원조답다. 아 근데 진짜 피부 표현 너무 예뻐. 제가 왜 자꾸 감탄을 하냐면 그냥 매트 파데 발랐을 때보다 피부 표현이 되게 안정적이고요. 건성분들이고 수부지분들이고 편안하게 바를 수 있는 그런 발림성이라 그래야 되나? 자 미우들 지금 제 피부 보이시나요? 스킨케어도 궁합이 너무 잘 맞았고 아다리가 너무 잘 맞았어. 아다리 됐다. 교양이 쓰세요. 이렇게 해서 베이스 스킨케어 포함 베이스 다 끝났습니다. 이제 라떼 브랜드 중에 K뷰티 원조 이니스프리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 그때는 국민템은 이니스프리의 노세범 파우더였죠? 근데 노세범 파우더 물론 썼지만 노세범 파우더 말고 진짜 찐 좋은 파우더 추천하고 싶어. 이니스프리에서 이거 무조건 쓰세요. 내 영상을 정말 처음부터 5, 6년 전부터 봤던 미우들이 있다면 이니스프리의 포어블러 파우더를 진짜 종종 추천했던 걸 그 미우들은 알 거야. 패키지가 리뉴얼 됐어요. 원래는 검정색이었는데 세련되게 베이지색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보송보송한 퍼프도 같이 들어있고요. 코에 유분기를 잡아줘야 되는데 얘가요 그 당시 때부터 포어블러 파우더를 좋아했던 이유는 깔끔하게 얇고 예쁘게 버석하지 않게 모공을 잡아주거든요. 그리고 모공과 요철까지 싹 블러 처리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니스프리가 이 파우더는 진짜 잘 만들었어. 유분기 싹 정리되면서 피부 표현 안정적으로 됐죠? 아무튼 이니스프리에선 물론 노세범 팩트 인정! 하지만 이거 무조건 추천합니다. 다음! 미우들 제가 눈썹이랑 쉐딩은 하고 왔는데요. 눈썹이랑 쉐딩은 사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요 저는 쉐딩을 한 기억이 없으셔요. 저 그때 당시 쉐딩을 몰랐기도 했고요. 쉐딩이라고 하면은 아리따움 얼스 기억하시나요? 얼씨구? 다들 모른 척 하지 마. 얼스로 쉐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걸로 눈썹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썹 전설의 스킨푸드 파우더 브로우 케이크 기억하시나요? 근데 이거는 또 리뉴얼 돼서 나왔더라고요. 참고해주세요. 그걸로 눈썹을 그리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아리따움 걸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섀도우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섀도우는 또 미샤입니다. 이번에 리뉴얼 돼서 이렇게 나왔어요. 미샤의 모던 섀도우 완전 세련되졌어요. 물론 이것도 되게 고급지긴 해. 근데 이거는 예전 감성이야. 바비 브라운 섀도우 바이브. 근데 제가 엄청 많이 구매를 했는데 오피스 코랄 컬러랑 베이비 솝 컬러가 1, 2등을 다투더라고요. 제일 인기가 많은 컬러인데 아무래도 좀 포샤시한 컬러다 보니까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아서 이 컬러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베이비 솝을 가지고 왔거든요. 너무 예쁠 것 같아. 이름 자체가 너무 예뻐. 애기 비누.
오, 컬러 너무 예쁘다. 육안으로만 보면 컬러감 하나도 안 올라오고 동동 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올리니까 눈가가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발색이 됩니다. 되게 예뻐요.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애교살에도 샥 올리면 살짝 붉어지면서 예뻐질 것 같아요. 오, 이거는 봄 웜들도 무조건 소화 가능하시고요. 여름 쿨톤은 그냥 완전이야. 컬러가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던 섀도우도 너무 이렇게 잘 뽑았는데요. 미샤 무드 모먼트 팔레트 이거 왜 소문 안 내세요? 내가 소문 낼게! 얘가 웬만한 유명 색조 브랜드들 뺨 후려칠 정도로 색 구성도 괜찮고 발색력도 다 좋습니다. 퀄리티도 좋아요. 먼저 여기서 이 매트 컬러를 사용을 해볼게요. 쌍꺼풀 라인. 발색력도 진짜 좋아요. 미샤는 섀도우를 잘 만드는 것 같아. 발색력에 비해서 그리고 가루 날림도 진짜 없거든요.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팔레트의 색 구성이 진짜 괜찮거든. 물론 화장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잘딱간 딱 고장났나요? 혓바닥이 이상하네요. 알잘딱간센 아, 알잘딱갈센으로 조합을 잘 하시겠지만 화장을 많이 안 해보시거나 화장 초보신 우리 미우분들은 모던 섀도우처럼 싱글 섀도우로 돼 있는 애들로 그 화장하기가 되게 좀 까다롭단 말이야. 조합하기가. 그러면 이때 이런 거 필요하지. 근데 미샤가 이거 진짜 잘 만들었거든. 삼각존에도 이어서 컬러를 살짝 얹고 여기 쉐딩 컬러가 있어. 애교살 음영 싹 잡습니다. 자, 그리고 미샤를 갔는데 그 옆에 토니모리가 있는 거예요. 토니모리에 이번에 싱글 아이섀도우가 나왔어요. 신상으로. 하나하나 퀄리티가 너무 잘 뽑힌 거야. 이거 진짜 영롱한 핑크 글리터거든요. 이번에 토니모리가 섀도우들 다 잘 뽑았더라고. 이건 광고템 아니고 내돈내산. 너무 예뻐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쓰는 거야. 애교살에 너무 예쁘죠? 여기 애교살에 발라줬는데 뽀용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 광이 자글자글하니 진짜 예뻐요. 아이라이너는 우리 라떼는 이거지. 토니모리 요 물방울 모양 다 아시는 요 백젤 아이라이너 사용을 할 건데 검정 색깔 말고 저는 이름도 라떼 브라운 가져왔어요. 점막을 먼저 채우고 젤 아이라이너는 집에서 물론 쓰시는 분들 많겠지만 보통은 샵에서 많이 쓰잖아요? 아마도 나는 젤 아이라이너를 샵 선생님들처럼 아이돌들이 쓰는 것처럼 나도 젤 아이라이너 써보고 싶어, 지속력 유지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토니모리 백젤 아이라이너 괜찮습니다. 이게 물론 라떼템이긴 한데 우리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은 이유가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컬러 있죠? 여기 있는 컬러들 섞어서 눈 밑에 점막 라인에 쓱 칠해줘. 그리고 삼각존까지 가져가고 눈 밑을 트여주는 거지. 이제 트여주시고 속눈썹 붙이고 올게요. 뿅! 뿅! 이렇게 속눈썹을 붙였습니다. 하이라이터는 또다시 미샤 모던 섀도우 피오니 부케.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애교살에 써도 돼요. 크림 같아. 그냥 글리터들과는 좀 다른 제형이에요. 되게 물을 머금은 느낌? 사실 애교살에 발라도 되는데 저는 하이라이터 대용으로 사용을 해볼게요. 뭐야? 너무 예쁜데? 저 이거 약간 걱정했는데요. 오, 이 피오니 부케는 여러분 하이라이터로 쓰십시오. 그 중국템 리뷰했을 때 중국에서 만든 팔레트에 하이라이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하이라이터를 쓰고 뒤집어지게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 중국 틱톡에서 나오는 진짜 그런 광이 나가지고.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야. 물 먹은 듯한 광이 납니다. 눈 앞머리에도 너무 예쁘다. 눈두덩이에도 이렇게 촉촉한 느낌으로 쓰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오, 눈 위가 좀 울고 꺼지신 분들이 하이라이팅 효과로 이거 쓰셔도 예쁠 것 같습니다. 이 위에다가 팔레트 속에 이 왕글리터를 얹어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효과가 드라마틱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 괜찮다. 블러셔 가볼게요. 더 페이스샵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에뛰드의 쿠키 블러셔인가? 그것도 굉장히 유명했지만 이것도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더 페이스샵 파스텔 쿠션 블러셔. 약간 이렇게 종이 질감이에요. 리본이 달려있는 귀여운 손브러쉬가 들어있는데요. 이게 바로 라떼 블러셔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컬러를 두 가지 가지고 왔어요. 로즈 페탈이랑 메리 핑크입니다. 살구 핑크? 그리고 이거는 진짜 쿨톤들을 위한 좀 그런 핑크인데요. 오늘 저는 두 개 석발! 메리핑크 사용해서 묻혔는데 이렇게 바로 묻어나거든요? 일단은 볼에 발라볼게요. 사용해서 꼭 핑크인데? 큰일 났어. 블렌딩 해야 돼. 어, 이거 발색력 너무 좋은데? 지금 망했는데요? 브러쉬로 조금 퍼뜨릴게요, 미우들. 나 약간 당황스럽거든? 오, 좀 펴바르니까 낫다. 이거 조절하기가 어렵다. 이런 손방망이. 손방망이? 손팡팡이.
이게 브러쉬로 쓰면 괜찮습니다. 반대로 여기는 또 똑같이 브러쉬로 해볼게요. 역시 브러쉬가 이렇게 양 조절이 잘 된다니까? 밀리핑크 저 쿨톤으로서 좀 예쁘다고 느낍니다, 지금. 근데 이거 양 조절 너무 중요할 것 같아. 발색력이 너무 좋아요, 이 블러셔. 조금 묻혀서 많이 털어가지고 이거 발랐는데도 색이 확 올라 말랑 하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로즈 페탈. 이게 살짝 뉴트럴한 느낌으로 컨셉 페이지에 올라와 있던데 얘로 제가 전체적으로 레이어링을 하려고 했어요. 요즘 눈 밑에 이렇게 블러셔들 많이 하니까. 그리고 얘로 좀 코끝도 블러셔로 칠해주기. 코벽도 싹 블러셔 컬러로 쓸어주기. 뭔가 여리여리해지는 느낌이 있거든? 근데 이게 진하면 안 돼. 그리고 아까 사용한 이 피오니 부케로 여기 옆광대 광 좀 살릴게요. 톡톡톡 두들기면서 올려야지 이거 안 밀릴 것 같거든요. 약간 습식 섀도우라서 좀 광 살아났죠? 저는 여기 이렇게 광을 좀 살려야지 마무리가 좀 괜찮더라고요. 전체적인 느낌이. 이제 립 들어가겠습니다. 립은 명불허전 에뛰드 디어달링 워터 젤 틴트 고구마 레드입니다. 고구마 레드 컬러는 처음 뵙습니다. 디어달링 워터 틴트는 진짜 10년도 넘었죠, 얘가? 근데 이 고구마 레드 컬러가 최근에 나온 컬러 같아요. 어쨌든 물 틴트다 보니까 얘가 발색력이 진짜 진할 거란 말이야. 얘는 좀 조심해서 발라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라떼는 이거 틴트 그냥 진짜 양 조절도 모르고 그냥 다녔는데 그래서 쥐자마 먹었냐고 선생님이. 그때도 저는 디어달링 틴트를 썼었죠. 쿨톤 분들이 조금 더 좋아하실 것 같은 컬러입니다. 격쿨 분들이 특히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살짝 오늘 메이크업에 뜨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립라인 정리를 위해가지고 미샤의 실키 레스팅 립 펜슬 가지고 왔는데 얘는 사실 제가 학창시절에 나온 아이템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엔 뭐 오버립 메이크업이 막 유행하진 않았으니까 그런 거 몰랐죠. 근데 얘 컬러 진짜 예쁘더라고요. 좀 뽀얀 발레리나 핑크 빛이에요. 입술 라인을 정리해줘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물 틴트다 보니까. 오, 이거 립 펜슬 괜찮네요. 또 이렇게 펜슬이 정교하게 얇아가지고 좀 나름 쓰기 괜찮은 것 같기도. 그리고 디어달링 오일 틴트인데요. 약간의 글로시함을 추가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게 후기가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계절에 좀 쓰기 좋죠. 입술 잘 트시는 분들. 나 같은 사람! 딱 이렇게 글로시하게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하여간 그럼 머리하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헤어를 다 하고 왔는데요. 어떠셨나요, 미우들? 제가 정말 오랜만에 미샤랑 에뛰드, 토니모리, 더페이시아 여기 브랜드 제품들을 써봤거든요. 요즘은 사실 하도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잖아, KBT가 발전해가지고. 저는 진짜 어렸을 때 이 브랜드들 제품 많이 썼거든요. 오랜만에 써봤는데 오늘 메이크업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특히나 요 피부 표현도 다크닝이 하나도 안 왔어. 지금까지 피부 표현 너무 괜찮아. 베이스템 무조건 사세요. 사실 블러셔도 솔직히 이렇게 디자인 좀 그렇지. 죄송해요, 더페이스샵. 컬러감 너무 예쁩니다. 다 잘 만들었어. 원조인 이유가 있어. 이렇게 해서 저는 메이크업 마무리했고요. 우리 미우들이 생각하는 라떼템이 있으면 또 댓글로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라떼템 중에 인생템이 있다면 또 공유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제이미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말 많은 제이미 감당하시느라 진짜 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제발! 안녕!